원내 비교섭단체 여론조사, 그 지지율, 이 얘기도 좀 해보려다가 좀 말았는데, 이거에 대해서는 좀할 말이 좀 있겠죠. 지방선거는 각자 도생, 대선은 이합집선. 왜 그러냐? 대선은 한명 뽑는 거잖아. 지방선거는 어디라도 막 수백 명 뽑으니까 어디 되겠지. 뭐 가다가 엎어져서도 되겠고, 뭐 뒤에 누워서 자다 일어났는데 된 사람도 있고, 뭐 이렇겠죠. 근데 이제 대선은 아니잖아요. 대선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을 테고, 개혁신당이 재밌어요. 근데 개혁신당이, 저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. 그러니까 이제, 이건 제가 아마 최초로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.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된다 그러면, 개혁신당은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, 약간 연합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. 흡수되기보다는 우리 이준석 의원이 흡수되는 걸 싫어해.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동당 되겠어요, 이준석 대표? 안 되죠. 결국은 무슨 혐의가 있어서 윤리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없는 걸로 나왔죠? 그 맹탕 이게 칼럼을 보면 내가 이미 예상을 한 거예요. 아예 그때 칼럼 제목이 이준석 신당의 길이다. 그때. 본것 그런데, 같은데. 그런, 좋네. 그런데, 이준석, 기억날 거, 이준석 전 대표가 끝까지 자기는 신당을 할 확률이 뭐0% 그런 이야기 방송에서도 기억나요? 나는 아니다. 뭔 소리냐. 당신은 나가야 된다. 어떻게 지금 당신이 한 그릇 안에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. 결국은 만들어 나가서 입성을 했잖아요, 국회에.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은 언더독 이펙트가 있어요. 좀 약자 효과. 우리가 왜 이렇게 약자를 응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. 운동회 할 때도.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대선 후보가 오세훈이 된다. 그러면 합당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. 계획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오세훈과의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. 그잖아요. 2021년에 보궐선거할 때 정말 힘껏 도왔잖아. 맞아요. 힘껏 도왔잖아. 기억나요. 우리 준스톤이. 한동훈이 되면 민주당 쪽으로 연합 형태, 개혁신당이. 조국혁신당은 수렴이 될 가능성이 높고.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개혁신당과 합당 가능성이 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그래, 이 정도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예. 또 부를 거 아니에요? 안 불, 안 봐, 이제 우리 안 봐요? 아유, 아닙니다. 계속 봐야죠. 저또 그럼 계속 봐야죠.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예.